지상 80m의 아찔한 고층 건물.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그들이 있다. 18mm 높이에 자신의 온몸을 맡긴 사람들. 추락의 위험은 한시도 이들을 떠나지 않는다. 우린 연습이 없어요. 우리는 실수면 끝이에요. 빛 한 점 들지 않는 터널 안. 매캐한 매연 속에서 묵은 때를 벗겨내는 사람들. 쉴 새 없이 쏘아대는 물줄기. 그러나 몸을 피할 곳이 없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목소리를 가보면 아예 정확하게 나와요. 봄맞이는 수족관에서도 이루어진다. 1100평 규모의 대형 수족관. 제 몸도 지탱하기 어려운 차디찬 물속. 숨이 가빠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된다. 청소는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진다. 뭐 거의 패닉한 거죠. 도심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 그들의 숨은 땀방울을 만나본다. 하늘을 향해 길게 뻗어있는 초고층 빌딩은 도시 속의 또 다른 도시다. 서울의 중심과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 그들이 있다.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80m의 상공 위. 건물 외벽의 먼지를 제거하는 사람들이다. 이 수상층인데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도 점처럼 보이는 아찔한 높이. 건물 아래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뭐를 보시는 거예요? 아, 지금 구조를 보고 있어요. 밑에 내려갈 때 건물마다 구조가 다르니까 미리 이제 어떻게 타야겠다 하고 한번 봐보는 거예요. 건물의 외관과 간판 같은 장애물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작업의 첫 걸음이다. 본격적으로 외벽을 탈 준비가 시작된다. 우비 재질의 작업복과 로프를 연결할 안전띠, 그리고 안전모 같은 보호장구는 필수다. 고층 건물 위에 외줄 타기. 한 채 방심도 허용될 수 없는 곳이다. 빌딩에서 창문 열어놓은 데 가끔 있거든요. 그쪽에 화분을 든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뭐가 떨어진다거나 로프가 화분을 건드리면 머리로 떨어져요. 최소한의 보호구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로프다. 작업하는 동안에는 18mm 로프 하나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한다. 저희가 이 로프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요. 항상 장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요. 그래서 항상 좀 로프 좀 있는데 터진데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이들이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끈. 로프가 약간이라도 손상됐거나 끊어질 조짐이 보이면 바로 교체한다. 로프는 이들에게 생명줄과 다름없다. 이건 이제 젠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앉아서 작업하는 거예요. 좁고 얇은 나무 널빤지가 이들이 디딜 곳의 전부다. 고층 건물의 꼭대기, 폭이 채 1m도 되지 않는 옥상 난간을 평지처럼 걸어다니는 이들. 안전한 곳을 찾아 로프를 고정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 중 하나다. 오, 위험해. 7명의 작업자는 각자 자기의 작업 위치를 파악한다. 철줄 내려봐. 자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외줄은 한 번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불편해진다. 시작 전에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만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줄이 한참 내려가세요? 예, 이거 100m 선인데 거의 다 내려가야 돼요. 줄의 시작부터 저 끝까지가 이들의 작업 구간이다. 각자 자신의 로프를 안전한 곳에 묶는 작업자들. 줄을 묶을 때도 이들만의 노하우가 있다.
팔자 모양으로 매듭을 지어주면 잘 풀리지 않고 줄이 더욱 견고해진다. 이거는 타게 되면 줄이 조여져요. 네, 그래가지고 풀릴 일은 없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노하우가 있다. 로프가 아래로 떨어지는 지점에 수건을 받쳐준다. 간단하지만 이들에겐 생사가 걸린 일이다. 여기가 표면이 날카롭고 하면은 로프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꼭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걸레나 딱딱한 플라스틱, 나무 재질. 그 다음으로 작업자들이 젠다이라 부르는 안전판과 로프를 연결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 아슬아슬하게 공중에 떠있는 안전판.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이다. 야, 용수야. 네. 네 지금 그거 잘못 내렸나 봐, 네가. 모두 신경이 예민해진다. 이게 끝이 아니다. 청소 도구를 실어야 하는데 물통의 무게만 자그만치 20kg이다. 외벽에 비하면 차라리 옥상 난간은 이들에게 편안한 곳이다. 빌딩 숲 사이로 불어오는 강풍도 작업자들을 긴장시킨다. 사람이 네, 좀 무섭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내려가자. 네, 오늘도 하루 벌자. 80m 상공 위, 아찔한 세상 밑으로 몸을 던진다.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얇은 나무 널빤지에 몸을 싣는 이 순간이 가장 두렵다. 매일 타도 탈 때는 항상 거기 나. 오전 9시, 긴 준비 작업을 마치고 외벽 청소가 시작됐다. 작업자들의 발 아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뭐 이제 한번 닦으면서 다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런 경우에 좀 빨래하면 대략 1시간. 예, 오래 걸리는 건물은 한 3시간, 2시간짜리도 있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이 느껴지는 높이다. 건물 외벽에 매달린 사람들, 마치 스턴트맨을 보는 듯하다. 작업 방법은 먼저 물을 적시고 그 다음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스퀴즈로 물기를 제거한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고공 작업은 고난이도다. 한순간도 몸의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7명의 작업자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좌우로도 움직인다.